영화 속 주인공 이숙은 시도 때도 없이 붉어지는 얼굴 때문에 홍당무라는 별명을 얻은 안면 홍조증 환자인데요. 굳이 스크린 속의 양미숙이 아니더라도 안면 홍조증 환자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딸기코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는 주사 또한 얼굴색이 붉어지는 질환인데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인해 자신감마저 떨어지게 만드는 안면 홍조와 주사, 어떤 질환인지 들어봅니다. 누구나 다양한 자극에 의해서 얼굴에 홍조가 나타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붉어지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를 안면 홍조라고 합니다. 주사는 안면 홍조를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인데 얼굴 중심부나 코 주변, 턱이나 이마 등에 지속적인 홍반이나 모세혈관 확장증, 반복적인 홍조를 특징적으로 보이는 질환입니다. 안면 홍조는 얼굴, 목, 머리, 가슴 부위의 피부가 갑작스럽게 붉게 변하면서 열감이 나타나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특히 폐경기의 흔한 증상의 하나로 폐경 여성의 3분의 2 이상이 안면 홍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얼굴의 중앙 부위, 특히 코 주변과 같이 돌출한 부위와 볼, 턱, 이마 등에 주로 발생하는 지속적인 홍반과 구진, 고름 물집, 반복적인 홍조를 특징으로 하는 만성질환인데요. 10대 이후 모든 연령의 남녀에게서 볼 수 있으나 30에서 50대에서 가장 흔하고 심한 증상으로 주로 남성에게 나타납니다. 안면 홍조는 유전적 소인이나 내분비 이상이나 소화기 질환과 같은 전신 질환, 임신이나 폐경과 같은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나 스테로이드 연고의 남용 같은 것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만성적으로 자외선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는 경우나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는 경우,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에도 안면 홍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사의 원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대표적으로 생각되는 원인으로는 유전적 소인이나 혈관 조절 기능의 이상 또는 만성적인 자외선 노출로 인해서 혈관 주위 조직이 변성되는 게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이나 피부에 상재하는 모낭 진드기 수가 증가하는 것도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안면 홍조는 유전적 소인, 내분비 이상이나 전신질환, 국소감염 등 원인들이 밝혀졌지만 주사 같은 경우는 아직 명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은데요. 대부분의 주사 환자에서 열이나 다양한 자극에 대한 혈관 조절 기능 이상이나 편두통이 많이 관찰된다는 점에서 이 질환이 혈관 운동 기능 이상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듯 다른 안면 홍조와 주사는 어떤 증상이 보이나요? 일시적인 혈관 확장으로 인해서 얼굴이 붉게 보이는 증상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런 혈관의 확장과 수축이 반복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혈관 자체가 늘어나게 돼가지고 실핏줄이 드러나 보이는 모세혈관 확장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주사의 증상은 여러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어서 발생할 수 있는데 구진, 고름 물집형 주사 같은 경우에는 얼굴 중심부에 구진과 고름 물집을 보이게 되는데 진행하게 되면 얼굴 전체와 두피까지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눈에 발생하면 안검염이나 결막염 같은 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 드물게는 피부 증상 없이 눈에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면 홍조증은 초기에는 다른 사람보다 자주 얼굴이 붉어지고 붉어진 상태가 오래 유지되는 증상을 보이는데 주사의 초기 증상은 안면 홍조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사 환자들은 혈관이 잘 늘어나 얼굴이 붉어지지만 쉽게 줄어들지 않는 증상이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외부의 자극이 없이도 항상 붉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빠른 진단으로 치료를 시작해 만성으로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면 홍조와 주사를 가늠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첫째, 남들보다 얼굴이 쉽게 붉어진다. 둘째, 사우나, 운동 후에 얼굴이 남들보다 더 붉어진다. 셋째,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쉽게 붉어진다. 넷째, 얼굴 피부 표면에 실핏줄이 보인다. 다섯째, 바람 등 환경적인 요인에 얼굴이 쉽게 붉어진다. 여섯째,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을 가면 쉽게 얼굴이 붉어진다. 일곱째, 홍조 증상으로 얼굴이 붉어지면서 몸에서 열감이 느껴진다. 여덟째, 가족 중 비슷한 증상을 가진 구성원이 있다.
이상 8가지 항목 중 4개 이상 해당한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면 홍도의 치료는 그 원인에 따라서 호르몬 치료나 자율신경 조절제 또는 피지 염증이나 피지 분비를 줄이는 약을 복용하거나 국소도포제와 레이저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주사의 치료 같은 경우에는 국소 치료제로는 대표적으로 국소 항균제나 면역 조절제, 비타민 A 유도체 또는 스테로이드 연고, 항생제 등을 사용하게 되고 전신 치료제로는 대표적으로 경구 항생제나 비타민 A 유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혈관 병변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V빈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고 표피나 상부 진피의 모세혈관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주사나 홍조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안면 홍조가 심한 환자는 단기간에 에스트로겐 호르몬 치료가 고려되는데요. 치료 기간은 2, 3년 정도이며 1, 2년 투약 후에 점차 용량을 줄여가며 중단하고 대개 5년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주사는 치료가 어려우며 치료 방법은 질병 시기와 심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자연 치유되는 경우는 드물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을 경우 점진적으로 심해지며 눈을 침범할 경우 반응으로 인한 각막 천공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히 치료를 받지 못했을 때 증상이 점점 심해지게 되는데 피부 염증이 지속되게 되면 다른 2차 감염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딸기 코종형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미용적이나 정신적으로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진피의 교환섬유나 탄력섬유의 변성, 혈관 확장이나 섬유화 같은 병변이 발생하면서 피부 노화가 가속화되고 재생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사소한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피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침범한 경우에는 각막 천공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면 홍조와 주사의 치료는 얼굴이 붉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생활 속에서 작은 관심만 기울인다면 충분히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햇빛, 사우나, 찜질방 등 더운 장소를 피하고 입안의 온도가 상승하게 만드는 맵고 뜨거운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밖에도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계절에 상관없이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도포하는 습관을 들이고 자외선 노출을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잦은 탕 목욕이나 사우나 찜질방 등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피해야 되고 세수도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찬물로 마지막에 헹궈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리한 각질 제거나 필링, 과도한 마사지 등도 자극이 될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되고 보습 크림을 충분히 도포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맵거나 짠 음식을 자제하고 술, 담배, 커피 등의 음식도 혈관 확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도록 합니다. 당장의 증상 완화만을 위해서 강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남용하는 것도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레이저 치료를 많이 받으면 결국 피부가 얇아져 악화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정답은 No입니다. 레이저는 광원과 조사 방식, 조사 시간에 따라서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습니다. 박피성 레이저를 부적절하게 받았을 때 피부가 얇아지고 민감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레이저 또한 피부 타입에 맞게 적절하게 받으면 피부 재생력이 증가돼서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홍조를 치료하는 레이저들은 주로 혈관이나 더 깊은 조직을 재생시키는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치료받았을 때는 피부가 얇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피 조직에 탄력을 주어서 잔주름이나 모공 같은 노화 피부 개선에도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안면 홍조와 주사는 레이저 치료 후에도 혈관이 다시 늘어날 수 있나요? S입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와 레이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얼굴은 다른 부분보다 혈관 분포가 많고 피부가 얇아서 사소한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증상이 발생했던 분들은 꾸준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안면홍조라고 하면 단순히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지 않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점차 악화돼 혈관이 비쳐 보이는 모세혈관 확장증이나 코가 커지고 오렌지 껍질처럼 보이는 비류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치료를 받을수록 결과도 좋은 만큼 질환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안면홍조와 주사는 예방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면홍조 증상을 일시적인 것으로 가볍게 여겨서 방치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홍조 진행을 개선하거나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고, 방치돼서 만성으로 경과돼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장기간의 치료에도 추후에 재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성으로 경과한 이후에도 치료를 꾸준히 계속하고 생활습관 교정이 이루어지면 증상의 개선을 보일 수도 있으므로 치료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추후에도 생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안면홍조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무엇보다 전문의의 치료 방침을 잘 따르는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더불어 안면홍조증을 유발한 원인을 함께 치료하는 것은 물론 치료 후 일상생활 속에서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재발을 예방하고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